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내야수 김동진입니다. 오늘부로 신고 선수 말고 정식 선수로 된 예,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퓨처스에서 NC 2군하고 이제 경기 11시 경기 하고 있었는데 이제 9회 다 끝나고 나서 경기 다 끝나고 나서 코치님께서 매니저님이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 말로 표현할지 못할 정도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되자마자 이제 감독 박지만 감독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냥 이제 조언 같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들으면서도 약간 너무 설레서 잘 귀에 좀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다 경기 끝나고 다 박수 쳐주면서 이제 최대한 오지 말라고 다시 시즌 끝나고 보자고 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 일단 구단 버스로 이제 경산까지 와가지고 이제 경산에서는 이제 제 차 타고 이제 출근해서 나왔습니다. 형들하고 이제 뭐 이제 후배들은 그냥 형 드디어 왔네요 하고 동진아 드디어 왔구나 이런 얘기 하고 원래 뭐 2군에서 있던 형들도 좀 있었으니까 그런 인사 나누면서 또 근데 2군에서 인사하는 거랑 여기 와서 인사하는 거랑 완전히 좀 달라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서 약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좋은데 또 24번이라는 번호를 달아가지고 일단 재혁이가 먼저 제일 생각이 났고 예 그리고 진짜 24번이 제 락커에 딱 김동진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실감 나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행복합니다. 예, 제가 그 콜업 되고 나서 그 다음 전화는 못 드렸는데 뭐 메시지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평소대로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관중석에서만 야구를 봤는데 관중석에서만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 제가 이 야구장 밑에 내려와서 관중석에 있는 팬들을 보니까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너무 설레고 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안에서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재밌게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하는 얘기지만 여기 있을 때는 일단은 우선이 뭐 열심히 하는 것보단 일단 여기서는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잘할 거고 예 그리고 위축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정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생각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네 그거 봤는데 저는 아직 일단 생각을 해보진 못했고 좀 경기 아직 전이니까 뭐 후배들하고 좀 선배들하고 얘기를 하고 저도 좀 나름대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로 콜업이 됐는데 제가 경기에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갈 때 이제 팬들이 저를 보셨을 때라도 좀 뭔가 아 저 선수 별론데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제가 거기에 맞게 더 준비하고 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은데 그 뒤로 좀 실수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다고 확 들었어요. 다 해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